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6만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 사이드 리피터까지 모두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면부 본네트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 위쪽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범퍼 도장면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앞범퍼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 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앞범퍼 도장면 안개 등 위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또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앞 펜더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앞 펜더 도장면 현재 위쪽과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휠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운전석 도어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도어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사이드미러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도장면입니다. 뒷도어 도장면 위쪽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까지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뒷텐더 주유구 도장면입니다. 뒷텐더 주유구 도장면 위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주유구 옆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휠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후방 센서 옆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면부로 보겠습니다. 후면부 뒷범퍼 도장면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쪽 보조석 쪽 뒷범퍼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석 뒷범퍼 도장면 아래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위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주 미미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위쪽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후면부에서 보겠습니다. 후면부 트렁크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보조석 뒷텐더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뒷텐더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상태 또한 약간의 기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뒷 도어 도장면입니다. 도어 캐치 옆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앞도어 도장면입니다. 앞도어 도장면 위쪽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사이드미러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앞 펜더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 펜더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의 더 자세한 성능 기록부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이 차량을 390만원이라는 가격에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